윤재정 합참으로 정부 책임 강화하라. 윤재정 합참으로 정부 책임 강화하라. 정부 책임 강화하라. 네. 전국 대학 노조와 충북 교육 연대 등 교육 노동 단체는 12일 오후 충북 도청 서문 앞에서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지방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원전에서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해야 됩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새롭게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더 나아가 대학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에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 무너지면 지방 경제가 무너집니다. 지방 경제가 무너지면 국토 균형 발전도 철회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에 승인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함께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학 서열화로 수도권에서 먼 대학일수록 학생 모집이 어려워져 폐교 위기에 내몰리면서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사립대 평가 정책에도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에 내몰린 대학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서열을 매기면서 그 서열에 따라서 정부 재정 지원을 차별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충청북도에서도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균형 육성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정식적인 조례. 이제 다 걷어치우고 진정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 교육부가 하는 거 전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대학을 살린다. 이런 각오로 진정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지역의 협의체부터 새로 강하게 구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연간 8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도 가능한 만큼 대학 공공성을 강화해 미래교육연구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해당 지역의 교육비 지원, 지역인재채용, 의무할당 및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의 사립대 공립화 등 대학 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남수미입니다.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한 세상, 올바르고